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전통 음식인 떡국을 채식 조리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국떡은 흰 떡국떡을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좀더 건강식으로 하기 위해서 현미 떡국떡을 사용하도록 할게요. 2, 3인분 정도를 해볼 텐데요. 450g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물을 붓고 한 2, 30분 정도 물에 담궈둘게요. 먼저 떡국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채식 요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다시물이기도 한데요. 말린 표고버섯, 양파, 무, 다시마, 대파를 준비했고요. 요 대파를 넣으면 훨씬 국물이 얼큰하고 감칠맛을 내주는 것 같아요. 오늘 분량은 2, 3인분으로 해볼 텐데요. 무는 300g을 큼직하게 썰어 주세요. 양파는 반 개를 썰어 주시고요. 대파도 두세 번 잘라 주도록 할게요. 주로 고기를 사용해도 맛난 국물 내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요. 오늘처럼 이런 채식으로 국물을 한번 내어 보세요. 담백하면서도 깔끔하고 감칠맛이요. 정말 맛있거든요. 약간 큰 냄비에 썰어 놓은 무, 양파, 표고버섯, 대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물은 2리터를 넣어 주시고요. 처음에는 센 불로 해서 요래 끓기 시작하면은 중불로 해서 한 4, 50분 정도 더 끓여주면 되는데요. 마지막에 다시마를 넣고는 한 10분 정도 더 끓여줄 거예요. 국물을 끓이는 동안에 고명으로 얹어줄 재료들 준비하면 좋을 것 같죠? 애호박 약간과 당근을 곱게 채썰어 주도록 할게요. 주로 전통 떡국에는 계란 지단을 얇게 부쳐서 채썰어 얹어 주는데요. 채식 요리에서는 이런 애호박이나 당근을 이용하면 맛도 좋고 또 색상도 아주 곱죠. 약간의 기름을 넣고 살짝 볶아주면 좋겠어요. 소금 약간만 뿌려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고명이 준비되었네요. 네,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이때 다시마 한 장을 넣어주시고요. 요 다시마를 넣고는 10분 내지 15분만 더 끓여주시면 되겠어요. 네, 요렇게 해서 총 시간이 거의 한 50분 내지 1시간 정도 되었는데요. 요래 끓이면은 아주 감칠맛 나는 맛있는 그런 국물이 완성이 되어요. 건더기는 건져 주도록 하겠습니다. 물에 담가 놨던 떡을 소쿠리에 건져 주시고요. 떡 45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한 1분 정도 끓이면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. 소금으로 미리 간을 맞춰 놓으면 좋겠죠? 한 2분 정도면은 떡이 말랑말랑 익을 거예요. 네, 떡이 다 떠올랐네요. 다된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바로 드시면 되는데요. 만약에 만두가 있다면은 몇개 넣어주면은 훨씬 더 맛있겠죠? 요 만두는 다 익은 거라서 너무 끓이면은 다 퍼져요. 그래서 불을 끄고는 바로 그릇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래 다 되었으면은 이제 준비해 놓은 고명을 좀 얹어 볼 텐데요. 호박이랑 당근, 그리고 김을 얹어 줄 거예요. 살짝 구운 김을 요렇게 잘라서 위에 얹어 주면 좋은데요. 조미된 김을 사용하셔도 좋아요. 마지막으로 약간의 통깨를 뿌려 줄게요. 요렇게 끓인 떡국은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따끈따끈하게 드시면은 맛난 명절 떡국도 되지만요. 평소에도 뭘해 먹을까 고민이 되실 때이 떡국은 좋은 한끼 음식이 될것 같아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